4번 가락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연습했던 거죠. 4번 가락은 4번 치게 될 거예요. 4번. 자, 그 다음 5번 가락으로 갈 건데요. 자, 5번 가락이 쳐보면 조금 힘듭니다. 힘이 들면 4번 가락을 4번 더 쳐서 8번을 치시면 되고요. 되면은 같은 건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한 개만 더 나가 볼게요. 뭐 몇 종류 더 있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요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자, 5번 가락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조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번 쳤고요. 그냥 기본 가락, 아까 4번 가락이 를 합쳐놓은 거예요. 뭐 어디만 다르냐면 쿵따구 아니면 쿵따따 요 세 번째가 다르고 쿵따는 똑같아요. 맞죠? 구와 따가 합쳐지면 더가 됩니다. 그래서 쿵따구 쿵따가 쿵따 더 쿵따가 된 거예요. 그대로 치는 거죠. 근데 요 더가 중편이 약박이에요. 이 그대로 맞는다는 거죠. 다시요. 요것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곱하기 2니까 됐죠? 쿵따구 쿵따구도 쿵따따 쿵따따로 합쳐지면 쿵따더 쿵따더 되겠네요. 됐죠? 또 쿵따더 쿵따 두 번 쿵따더 쿵따더 됐죠? 맨 밑에 부분은 쿵따 쿵따더 되겠죠? 쿵따더 쿵따 이렇게 세 개 쿵따따나 쿵따구가 쿵따 더로 변한 것밖에 없습니다. 맞죠? 해볼게요. 쭉 쿵따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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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요것도 네 번 할 겁니다. 나중에 잘하게 되면 숫자로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일단 숫자로 딱딱딱 한번 외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전에서는 숫자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.